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아닌 눈으로 내린 곳이 많습니다.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나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오늘까지 이어질 텐데요. 지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지역은 최고 4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외 지역에서도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. 또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눈으로 내리겠는데요. 강원도에 최고 10cm가 더 쌓이겠습니다. 강원도는 내일 아침까지 좀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. 눈과 비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.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질 전망입니다. 덕분에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낮부터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전주가 7도, 대구와 울산이 5도, 서울과 춘천은 9도로 예상됩니다. 주말에는 영하권 추위가 잠깐 찾아오겠고요.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